자, 목적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방에 무엇을 넣어 가지겠습니까? 물, 선글라스, 수건, 카메라, 핸드폰, 모자를 가지고 가겠다고요? 저는 에베레스트산을 올려보려고 했습니다. 에베레스트산에서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산에 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방에 넣으시겠습니까? 아, 이번엔 등산복, 망원경, 나침반, 침낭 이거라고요? 이번에는 뒷동산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어디를 가느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게 달라지게 되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꼭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 안에서 또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 번째 액션 부분들이 목적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톰 피터스는 인공위성은 우연한 발명으로 지구를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먼저 우주를 정복한다는 목적을 설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그것은 단순한 꿈과는 다르죠. 아, 그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확실한 신념이 아니면 안 됩니다. 목적이 확립될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맴돌 뿐이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면서 무작정 걷는다라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과거에 어디에 있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방향을 잡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시대적인 요청은 이렇습니다. 정보화 시대로 진입이 되고 있고요. 선택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정보는 홍수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선택하실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목적 설정을 통해서 방향을 가질 수 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유발시켜줍니다. 사람은 해야 할 과제가 뚜렷할 때 집중하게 됩니다. 막연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가 자원 부분에 대한 사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죠. 정신적인 갈등을 극복하게 됩니다. 주된 업무, 인생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업무 수행의 기준 설정으로 일과 라이프라고 하는 밸런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목적은요, 우리들이 조급한 부분들을 해소하게 되죠. 일정한 스케줄에 따른 업무로 서두름을 방지할 수 있고요. 현재 직면한 업무에 얽매이는 것까지 방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조직에 대한 발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조직이 쇠퇴하는 이유는 분명 목적과 목표가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 절감과 수입 부분들은 못 끌어내고요.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직원의 몰입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직원의 몰입도가 떨어지니까 성과 부분들도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